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조덕훈 교수님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짧게 하겠습니다. 2학기 이제 정강도 했죠. 정강.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도 이제 그 시작됐는데 그걸 기념해서 이제 세종도 포럼 벌써 이제 4회가 됐습니다. 4회.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. 세월이 벌써 2년이 그렇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이종수 사장님 후배들 대상은 아닌데 이종수 그 SH공사 사장님이 서울시 주거 문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발표된 논문 네 편이 주거 문제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읽었고요. 우리 김남수 박사님 주택협동 좋았고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. 이걸 박사학위 괜찮은 교수님한테 이렇게 좀 어렵게 받았을 것 같아요. 이런 저 통계도 지금 세 개는 석사 세 개 논문은 이제 통계 분석을 했지만은 이 주택협동조합 이 논문은 그 통계 분석이 아니라 이거 정책 분석 뭐 이런 문헌 분석 뭐 사례 분석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대개 보면 통과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제가 고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그 현재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과 그 유형하고 여러 가지 그 활성화 방안을 이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? 그런데 좀 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그 경제적 지원 방안 말고 그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기술이 없어서 사회적인 지원 방안이 뭐가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시간이 되면 좀 해주시는데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럼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한영이 우리 저 석사 상가권리금 권리금이 이제 법적 보호를 아직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거래 실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요. 그거를 이제 실증 분석을 하셨어요. 굉장히 아주 큰 그 수고를 하셨고요. 본인이 이제 논문의 그 말미에 그 논문의 한계를 지적했죠. 그 권리금은 이제 입지적인 그런 측면이 중요하거든요. 입지에 따라서 권리금이 달라집니까? 그래서 그 입지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지적 측면에서 그 고찰이 부족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좀 보완하셔가지고 학회지에도 좀 기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박사 과정도 진학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권리금 박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이선화 석사 그 1인 가구 주거 실태에 대해서 그 분자 역세권을 사례로 이제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. 저도 제가 이 동네를 이 동네에서 직장이 이 동네지 않습니까? 그 분자 역세권에 대해서 1인 가구 주거 실태에 대해서 저도 배웠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그 도움이 됐는데 이제 이게 논문이 이제 그 일반화하기는 힘들죠. 사례 지역 케이스가 그 분자 역세권 하나니까 서울에는 수많은 역세권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이제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은 앞으로 이제 그 케이스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이쪽 분야의 역세권 주거 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박사가 되길 바랍니다. 이선아 우리 석사께서는 그 주거 지역이 이 동네죠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한동반 우리 석사, 그린홈 발전 방향. 이거를 이제 충남 아산시 그 시마을 정원, 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자인 60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하고,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, 저도 좀 많이 공감했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되면, 그 60명 입주자, 입주 예정자 그 설문할 때 굉장히 예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다 교수라면서요. 교수들은 설문조사 잘 안 해줍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 60명, 그 대부분이 교수인데, 어떻게 이제 집요하게 이제
달라붙어가지고 설문을 해주셔서 이제 통과됩니다. 좀 에피소드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, 따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 세종사회과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 학부님들은 이 네 편의 논문을 보고서 겁을 좀 먹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한 분은 그런 그 통계가 아니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막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 세 편은 통계 분석을 했는데 우리 저 학부에서는 통계학을 잘 안 듣잖아요. 학점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나중에 대학원 지나가면 석사 논문을 써야 될 텐데 통계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학부 때부터 통계학 공부를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석사 과정의 기간도 하더라도 꼭 논문 쓰고 졸업하는 법은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능하면 논문을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요. 학부 과정에서부터 통계와 비통계적인 그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